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토요일 오전 7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0분 전 8시인데요. 이른 아침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해야죠. 전번에 녹화한 지가 이제 5일을 경과해 가지고 오늘 하게 되는데요. 내가 평일날에는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전번 주말에 했던 게 이제 5일이 경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차례인데요. 존하진은 이승만을 축출하려고 했는데, 당시 수도 경찰청장이었던 장택상의 증언에 의하면, 존하지가 자신을 찾아와 김규식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이승만을 정계에서 물러나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요구했으나, 자신이 사표를 내밀자 화를 내며 방을 나갔다고 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승만이가 미국에 등을 업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는 미국에 충실한 충견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승만을 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6.25 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이승만과 미국은 굉장히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군정 때도 보면 존하지가, 미 군정 사령관이었던 존하지가 이승만이를 축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승만이를 축출하고 김규식을 최고 지도자로 내세우면 안 되겠느냐. 장택상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택상이가 그럼 내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겠다. 이러니까 존하지가 화를 내면서 방을 나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승만이는 사이가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6.25 때도 이승만이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진해에서 이승만이가 낚시를 하는데, 미국 CIA가 이승만이한테 낚싯배에다가 총을 난사,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낚싯배가 이제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이제 그 순간을 모면했거든요. 그리고 또그 이승만이를 납치, 아이젠하워가 아이젠하워 대통령 때 이승만이를 납치하려고 했었잖아요. 납치에다가 감금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이제 책무를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승만이를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게, 자, 미국의 말은 안 들어서 이승만이를 좀이안 좋게 생각하고 제거하려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때마다 왜 그걸 못했느냐. 그런데 이승만이가 보면은 상당히 아주, 철두철미한 공산주의자거든, 반공주의자거든. 그러니까 미우면서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그죠. 조금이라도 이승만이가 좀 붉은 색깔을 나타냈다면은 뭐 미국한테 당장 제거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김구가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김구를 죽인 것이 이승만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구가 죽은 데는 이승만이가 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거는 없겠지만은 그런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구가 그 재판을 받을 때도 그 김구를 죽인 안두희를 재판할 때도 안두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도 이 수갑을 안 채우고 법정까지 수갑을 안찬 상태에 갖고 안두희가 감옥 생활할 때도요. 아주 안두희만큼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권력의 비호를 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 때그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첩대장, 특무대장이라고 했죠. 방첩대장, 뭐 특무대장. 근데 그 김창룡이가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신임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이 전국을 주도하고 이랬던 겁니다. 전국을 주무르고. 그래서 그 김창룡이가 김창룡이의 공도 큽니다. 그 김창룡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친 면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불군 행동을 한다. 정치인 중에서 불군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김창룡이의 제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이가 이제 김구가 이렇게 총탄에 죽은 거는 아무래도 그 김창룡이의 어떤 그 극이 있었겠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도 김구가 죽을 때 뭐 김창룡이가 방첩대장이었는가 그거를 내가 지금 자료를 내가 충분히 검토를 안 했는데 김창룡이가 저 김구가 죽을 때 김창룡이가 방첩대장을 하지 않았다. 하여튼 그 문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김구가 죽은 그 배경에는 어떤 정보 계통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존재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구는 그 남북 협상을 하겠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나가지고 김일성이와 깊은 얘기까지 나눴던 인물이죠. 그런 데서 아마 그 정보계통에 이렇게 추적을 받다가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김구를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경무대를 방문한 굿펠로 대령. 그는 OSS 시절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게 이제 그 굿펠로우 대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OSS 시절부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런 얘기죠. OSS라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 전략사무국이라고 나오네요. 미국 전략사무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북아프리카,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했던 미합중국 육군과 미합중국 해군 등의 인원이 합동으로 구성된 첩보기관이자 특수작전부대이다. 여기서 복무했던 많은 이들이 훗날 육군특전사와 CIA의 창설 멤버가 된다. 오늘날 CIA의 전신으로 여겨진다. 미국 전략사무국, 미국의 정보첩보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OSSI가 그 미국 CIA의 전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OSS 미국의 전략 첩보기관인데 이게 그 미국 전략 첩보기관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이범석 철기 이범석 장군이라는 거죠. 철기 이범석이가 OSS에 속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를 지금 찾아야 되겠습니다. 또 엄청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런 조나지 좌우합작 조치와 편파적 조치에 분노한 이승만은 이때부터 공개적으로 하지에 반대하게 된다. 하지가 좌우합작 조치 뭐 이런데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승만이와 이제 갈등을 벌인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만이가 뭐 미국에 충실한 견처럼 이렇게 이승만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승만과 그 미 군정 사이에도 이 충돌이 있었고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이승만이라는 존재는 이 미 군정 하지와도 굉장히 갈등을 벌였었고 여러분들 그 6.25가 일어나서도 사상권건 이승만이가 미국과 충돌했잖아요. 이승만은 1946년 11월 22일
방미 계획을 발표했고 유엔 총회 한국 문제 해결을 직접 호소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외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12월 4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굿 펠로우 대령, 스테거스 변호사, 임병직, 로버트 올리버 등으로 구성된 전략협의회를 구성하고 한국 문제 해결책이라는 건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이 건의서를 미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 존 빈센트와 국무장관 조지 마셜에게 제출했다. 건의서는 남쪽에서 과도 정부가 선거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하고 이 과도 정부가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미국 소련과 직접 협상할 수 있어야 하고 미소 양군이 동시 철수할 때까지 미군이 반드시 남쪽에 주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승만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그 대통령 전이나 대통령을 하고 유교를 겪었을 때나 이승만이가 주장하는 게 계속 주장했던 게 겁니다. 남쪽에 이 유엔군이나 미군이 반드시 주둔해야 된다. 이 상시 주둔해야 된다는 걸 항시 그 이승만이는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승만이가 전쟁 때 반공포를 석방해가지고 휴전을 깨고자 휴전을 깰 목적으로 반공포를 석방하면서까지 이제 휴전을 깰 그런 전략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어떻게든지 한국을 휴전시키려고 하는데 이승만이가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 이거죠. 반공포로 석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를 제거시키고 미국이 직접 타고 들어서 한반도에 이제 휴전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미국과 이제 충돌을 벌였던 거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조약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군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함으로써 얼마나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는가. 휴전협정이 조인이 되고 나서 뭐 70여 년이 흐르도록 전쟁이 없었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미군이 이 땅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현지 언론에 미 국무부의 일부 인사들은 공산주의에 기울어져 있고 전하진은 남조선과도 입법의원 가운데 관선의원 상당수를 공산주의자들로 채웠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승만이가 이 하지를 비판한 게 뭐냐면은 입법의원 가운데 상당수,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 가운데도 상당수를 공산주의자로 채웠다. 그러면서 이승만이가 하지를 또 비난하고 나온 겁니다. 응? 하지가 미군정을 하면서 이렇게 공산주의자들과 이렇게 내통을 하고 짝짝꿍을 한다. 이렇게 이승만이가 하지를 비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우리가 비판 정신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이 비판 정신이야말로 훌륭한 정신이거든요. 우리가 이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 국가가 된 것은 비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제대로 된 민주 국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비판 정신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데 비판할 것을 비판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란 인물은 그 상당히 아주 지독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렇게 지독한 반공주의자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그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독한 반공주의자가 대한민국이란 정부를 수립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승만과 같은 그런 지독한 반공주의자가 아니고 공산주의자와 이렇게 뭐 이렇게 내통을 하는 이런 뭐 좌우 합작이니 뭐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국가가 됐어요. 사회주의 국가가 됐다 이 말이죠. 조한성에 따르면 이승만의 방미 활동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는 미국 외교 담당자들에게 자신의 단정안을 선전해 논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신의 활동을 제약하는 하지와 미군정의 대한정책을 공격해 자신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다. 이승만은 미국 내 자신의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해 자신의 단정안을 선전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대한정책 방향에 자신의 단정안을 향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다. 한편 그는 하지와 미군정, 미 국무부의 일부 인사들을 친좌익으로 매도하면서 미군정과 미국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이승만의 외교 활동은 미국 내에서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 정계가 이승만의 활동을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미국 내 반공 언론뿐이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와는 달리 한반도 이남에서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했다. 이승만은 방미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뉴스를 생산해냈고, 그것은 국내 우익 신문들을 통해 이승만의 외교적 성과로 심각하게 과대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항상 미국의 대한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것처럼 보이도록 꾸몄으며, 미국의 대한정책에 자신의 주장을 교묘했었고, 미국의 정책이 마치 자신의 외교적 노력으로 이루어진 양 선전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은 말이죠, 이승만이가 그 활동을 했던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나 이 미군정 이때만 해도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그 태도가 얼마나 느슨했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는 미국 의회에서도 그 공산주의와 이렇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의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이렇게 친밀한 그런 그 미국의 의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십시오. 이때 미국의 그 정치계가 얼마나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느슨했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이가 미국과 이제 맞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방미 중에 때마침 그리스 내전이 일어났고, 트루먼 독트린이 1947년 3월 12일 발표되면서 미국의 대외 정책이 이승만이 취해오던 노선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은 힘을 얻게 되며 아시아의 반소 반공의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은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1947년 4월 21일 귀국했다. 이승만이 이때 그 미국을 방문 중인 때는 이승만이가 미국을 방미 중이던 그때 그리스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이런 세계의 이런 그 뉴스들이 강력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이를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아무 진전은 없었다. 이 시기 이승만은 그가 미소 공동위원회에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미군정에 의해 사실상의 가택 연금을 당했다. 이 과정에 있는 전화기도 철거되었고 주간 라디오 연설을 비롯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이 차단되었다. 미소 공동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승만과는 달리 한민당은 미소 공동위원회 참여를 선언했고 한국 독립당에서도 미소 공동위원회 참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미소 공동위원회를 이승만이가 반대하고 나서니까 미군정이 어떻게 했냐? 이승만을 가택 연금했다는 겁니다. 집에다 가뒀다는 것이죠. 이승만이가 이화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화장에
감금시켰다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어디 출타 의지에 출타 못하게 하고 다른 어떤 그 사람들과 일체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화장이 있던 전화기도 철거가 됐고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런 일부 방송에도 절대 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가 내가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 미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가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거죠. 그 생각해 보세요. 건국전쟁이라는 뭐 영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그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는 상당히 좌익과 우익 간의 그런 그 충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진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좌익과 우익의 그 충돌이 대단했거든요. 그렇게 혼란했던 시기에 이승만과 같은 이렇게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남북협상이나 김구처럼 이렇게 남북협상을 부르짖고 이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더라면은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도 이 좌익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준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좌익들이 준동한다는 건요, 굉장히 악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구와 같이 뜨뜨미지근해가지고 이 남북협상이나 주장하고 이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요, 우리나라는 정말 공산국가가 됐던 겁니다. 미군정 관계자들은 좌우가 호각을 이루고 있는 남한 지역과 달리 선발선 북쪽은 좌익과 소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남한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던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남한은 좌익 우익이 충돌하고 굉장히 그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북한은 그와 달리 북한은 상당히 아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그러죠. 공산당 하나가 아주 똘똘 뭉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한은 상당히 좌익과 우익이 상당히 충돌하고 분란을 일으킬 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분란, 혼란 이런 게 없고 갈등과 이런 게 없고 오로지 공산당 하나만이 철두철미하게 존재했다. 이런 얘기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남한의 대한민국이라는 건 자유민주국가라는 미명하에 상당히 이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니 우파니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거죠. 그러나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임시정부가 세워진다면 한반도 정체가 공산화될 가능성이 컸다. 결국 미소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됐고 소련 대표단은 철수했다.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서울에 입국했다. 그러나 이 북지역은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북 방문을 거부했다. 이에 이승만은 이북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방문 자체를 막고 있으니 이남만이라도 단독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이남 지역의 단독 선거를 통해 자주적인 민간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의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1948년 4월 19일 남북 협상을 위해 이북으로 갔다. 이승만은 김구의 이북행을 묵인했다. 그러나 30살 김일성과 얘기가 통하겠는가? 아예 러시아에 가서 스탈린과 얘기하세요라고 한 걸로 봐서 큰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김구와 김일성은 미소군대의 즉시 철수와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바로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김구가 이승만한테, 이승만이가 김구를 죽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마도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창룡이를 이제 방첩대장 뭐 특무대장 이런 걸로 앉혔단 말이죠. 임명을 하고 김창룡이를 적극적으로 신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 김창룡이라는 인물은 이승만과 같이 상당히 김창룡이가 공산주의자라면 아주 치를 떨던 사람이었어요. 이 김창룡이가. 그 바람에 이 이승만이가 김창룡이를 굉장히 신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 김구가 죽는데 김구가 권총을 맞아서 죽는데 김창룡이가 뒤에서 역할을 했느냐? 아니죠. 그때는 뭐냐면 그때는 김창룡이가 정보를 수립하기 전이니까 그때는 김구가 총알에 맞아 죽을 때는 정보를 수립하기 전이니까 김창룡이가 방첩대장도 되기 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창룡이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때 김구가 총에 맞아 죽은 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는데 간접적인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김구를 죽이는데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김구와 김일성이가 한 자리에 마주 앉아가지고 뭐라고 이제 의논의 그 뜻에 다 합의를 이루었냐면은 이 김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났잖아요. 김일성이하고 김구하고 의견이 합의를 본 것이 뭐냐면은 미소 군대의 즉시 철수. 그다음에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됐으면은 대한민국은 공산화, 이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말았다고 하죠. 한반도는 공산화되고 말한 겁니다. 이러니까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 김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북한에 가서 김구가 김일성과 이런 의견의 합의를 이루었다?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던 이승만이의 눈에 김구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승만은 김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기가 여기에서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극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성의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구 자꾸 그러는데 김구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요, 한반도는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내가 말씀드립니다. 김일성의 목적은 당연히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였기 때문에 그는 50 총선거를 맞고 남한 건국을 반대하는 세력과 힘을 모아 한반도 전체의 통일 정부를 세우고자 했다. 결국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독에 의해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이50 총선거를 저지하고자 남한 지역에 있던 공산 세력들이 반란과 소요사태를 일으켰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 제주 4.3 사건. 여러분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좌경화라는 건 심각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제주 4.3 사건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제주에 가면 그 제주 4.3 사건을 긴, 에, 그 에, 길이는 공원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주 4.3 사건 때문에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죽었다. 그거는 뭐 사실이죠. 거의 사실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다른 의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봐. 제주 4.3 사건이 왜 일어났죠?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5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50 총선거란 건 뭡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행해진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50 총선거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선거가 없으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0 총선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50 총선거를 못하게 이렇게 재를 뿌리자 이랬던 것이 그 북한과 좌익 세력들의 이제 생각이었던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에서 이 50 총선거를 못하게끔 막자. 그래가지고 이 공산 세력들이 반란과 소요 사태를 일으켰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그 제주 4.3 사건 때, 무고한 제주도민이 많이 희생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주 4.3 사건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좌파들은 제주 4.3 사건을 계속적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공산 세력들이 50 총선거를 못하게 그렇게 재를 뿌리자는 차원에서 남로당 공산 세력들이 준동을 했던 게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 4.3 사건을 뭐 기린다든가 추모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주 4.3 사건을 기리는 공원까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좌경화돼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말이죠. 아껴도 얘기지만 비판하는 건 좋은데 뭐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김일성이는 전혀 비판을 안 한다고 하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승만이는 철두철미하게 비난을 하면서 김일성이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겁니다. 아니 그럼 김일성이 통치를 받더라. 그럼 김정은이 통치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승만이가 분단의 원흉이 아니고 김일성의 분단의 원흉이었다 이거죠. 50 총선에서 이승만은 동대문 갑구에 출마했는데 상대 후보는 경찰관 출신 최능진이었다. 결국 최능진은 이승만을 추종하는 서북청년회의 물밑 공작으로 후보 등록은 무효화되었고 이승만은 재원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식을 하는 식장의 사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이 보이는 게 신익희의 모습입니다. 이승만은 재원국회에서 초대 국회의장 자격으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 제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원래 헌법 초안은 내각 책임제였으나 이승만은 이 헌법으로는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헌법 밑에서는 어떤 자리에도 취임하지 않겠다고 한 바람에 대부분의 재원국회의원이 반발했지만 인천 김성수의 중재로 대통령 중심제 헌법으로 바뀌게 되었다. 같은 해 7월 22일에는 재원국회의 간접선거로 진행된 제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석 의원 196명 중 180명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당선 직후 이승만의 소감 육성,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에 수립됨과 함께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재헌국회에 이제 재헌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이때 재헌국회에서는 대다수 재헌국회 의원들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내각 책임제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거예요.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 강력한 대통령제로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승만이는 계속 주장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그때 이승만이가 계속 주장하지 않아가지고 대다수 재헌국회 의원들이 주장했던 대로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었다. 내각 책임제 국가가 되었을 때 6.25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산화가 됐던 겁니다. 예? 공산화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재헌국회에서 대다수 재헌국회 의원들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나올 때 이승만이만큼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이 말이죠. 나는 이승만이를 찬성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승만이를 피하라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어제가 4.19였잖아요. 4.19 의거 이렇게 의거라고 말했는데 의로운 거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의거라는 말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는 4.19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19야말로 의거를 넘어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4.19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때 재헌국회 때 대다수 그 의원들이 내각 책임제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 이승만이가 강력한 대통령제를 고집한 것은 정말로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6.25를 겪는 대한민국이 내각 책임제 국가였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강력한 반공주의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김정은의 통치를 받게 됐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가 전체 김정은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만이라도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번영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반도 전체가 김정은의 통치를 받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끔찍한 겁니다. 끔찍한 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승만이의 이런 선견지명 이런 거는 참 되새겨 볼 만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승만이를 찬성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승만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이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통령 이승만의 축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승만이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운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단순히 운으로 대통령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은 영운형 김구조차 따라잡을 수 없는 국내외 좌우를 막론하고 최고의 정치적 명망가였다. 그렇죠. 이승만이란 인물은 좌우를 막론하고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런 아주 인지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박헌영이가 남로당을 창당하고 남로당이라는 당을 만들고
최고 책임, 남로당이 최고 책임자로 이승만이를 모시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한테 이제 그 의사를 전달하니까 이승만이가 단칼에 거절했다. 또 여운형이가 자기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뭐 무슨 인민 뭐 거기에도 여운형이가 이승만이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으나 그것도 이승만이가 단칼에 거절했다. 그렇게 이승만이는 자유민주 세력에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남한 내의 공산 세력에서도 이승만이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을 만큼 이승만이는 좌익과 우익을 통틀어서 최고 인지도가 높은 유력한 정치인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만의 명망은 해방지구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인민공화국이나 그의 적대 세력이 되었던 한민당이 모두 아직 귀국도 하지 않은 그를 지도자로 추대할 정도였다. 이승만이가 귀국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벌써 이승만이를 최고 지도자로 추대할 만큼 그랬다는 거죠. 그의 지도력을 모든 정파에 부과할 만한 조직적 기반은 갖지 못했고, 정파들 사이 이해관계는 그의 명망 밑에 조화되기에는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되었다. 각 정파는 그의 명망을 얻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했지, 그를 따려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지는 않았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은 그의 개인적 명망에 의한 것이었지, 그의 정치적 세력의 반영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이 뒤에서 지원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순수한 이것은 그 이승만 개인의 인지도, 이승만 개인의 인지도 때문에 초대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 뭐 미국 세력이 뒤에서 지원을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승만이는 미국과 사정권 갈등을 벌였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도 아니고 이건 철두철미하게 이승만 개인의 정치인으로서 높은 인지도 그것 때문에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끝을 맺고 다음에는 이 대한민국 시기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